지난달 5월 1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국 양쯔강 상류와 하류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충칭과 산샤댐, 이창, 징저우, 우한, 난징, 상하이 라인을 따라 홍수가 발생한 2020년 산샤댐 붕괴 이후 최대의 산샤댐 위기 상황입니다. 산샤댐은 수위가 제한 수위를 넘긴 상태이며 상류에 있는 충칭시에서는 이미 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방류를 하려고 해도 하류 쪽에 아직 물이 안 빠져서 방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만약 방류를 해버리면 하류에 있는 경제 중심지에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수문을 닫고 있자니 충칭이 잠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산샤댐이 붕괴한다면 하류에는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 어디로 급하게 대피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산샤댐의 위기 상황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산샤댐은 양쯔강 상류에서 밀려오는 물로부터 중하류 지역에 있는 안후이성 등의 지역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으로, 물 유입량보다 적은 양의 물을 내보냄에 따라 수위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쯔강의 홍수 여파는 앞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양쯔강 상류에 다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되는 폭우로 윈난성, 꾸이저우성, 광시, 장족 자치구, 후베이성, 장시성, 안후이성 등 중국 양쯔강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양쯔강 상류 지역과 중하류 지역을 두고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기후 변화로 시작된 기상 이변이 2020년부터 중국을 강타하면서 3년째 반복되는 중국의 위기 상황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중국 남부는 폭우, 중부는 가뭄, 북부는 폭염입니다. 중국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잇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방의 광시 자치구와 광둥, 푸젠성은 지난 한달 평균 620mm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최다입니다. 수백 개의 하천이 범람했고, 산사태에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광시 자치구에서만 2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아직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 중부지방은 물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가뭄에 허덕이는 허난성에서는 지방 정부까지 나서서 말라버린 논에 어떻게 물을 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지난주 40도를 넘는 폭염이 기상을 부린 중북부 지방에 이번에는 강풍과 폭우가 몰아쳤는데요.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 올해 누적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118mm의 기습 폭우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루 앞서 랴오닝성 선양시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에 사람들은 몸을 가누지 못했고, 노점의 냉장고도 맥없이 날아갔습니다. 굵은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두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폭우의 영향으로 인하여 북한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 기상 수문들고 북한 전역 대신에 폭우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경보를 내렸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6월 27일 월요일 오후부터 6월 30일까지 양강도, 함경북도,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황허 유역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폭우가 좀 줄어들고 대신에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